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 제가 좀 개인적으로 리액션 비디오 찍어보고 싶었던 거를 할 거예요. 사실 이 비디오는 안 지 좀 오래됐어. 몽골힙합 리액션 비디오 막 시작하고 나서 추천 영상으로 막 뜨던 비디오들 중에 하나여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 연출이, 나는 이 연출의 어떤 바이브? 그런 거를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어쩌면 오늘 이 비디오는 리액션 비디오이면서 리뷰 비디오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말 많이 한다고 가끔 댓글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채널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싫으시면. 리액션 유튜버가 말이 많아야지. 말이 없으면 돈을 쉽게 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단 말이에요. 인진의 곡이고 Mrs. M을 피처링을 했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In that much? That much? 예, 2019년 8월 13일날 올라왔어요. 496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뮤직비디오를 볼 겁니다. 제가 왜 이 비디오를 제가 왜 골라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지는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쩌면 제가 긴진의 핫보이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을 때 느낌과도 좀 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진의 In a Much featuring Mrs. M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농구장이 나오고 래퍼들이 서 있는데 저 붐박스 같이 생긴 게 나오죠. 아. 이 비디오를 보고 단번에 긴진이 어떤 래퍼와 뮤직비디오의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는지 좀 느낄 수 있어. 이건 내 추측인데 나는 확신하고 있어. 뭐냐면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해. 밀레니엄 힙합이라고 2000, 2001, 2, 3, 4 뭐 이때 이제 유행했던 힙합, 그리고 그때 인기가 많았던 래퍼들, 뭐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자룰이 있었고, 그 자룰의 공존의 히트를 기록한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룰의 곡이면서도 제니퍼 로페즈, 제이로의 곡이라고 할 수 있는 I'm Real 리믹스예요. 사실 저는 이 비디오가 약간 모리베이션을 받았다고 난 생각을 해. 계속 보죠. 그때 래퍼들이 저렇게 저처럼 이제 배스켓볼 저지라든가 농구장을 배경으로 하는 힙합 뮤직 비디오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이런 저지를 입는 게 다 유행이었고 그게 하나의 좀 트렌드로 자리 잡았었거든. 그리고 여기서 긴진이 랩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자룰이 이제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싱잉 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자룰이 보여줬던 싱잉 랩은 굉장히 거칠고 터프했지. 그래서 긴진은 약간 남성적인 바이브를 좀 터프한 느낌을 담아가지고 싱잉 랩을 하는 거를 듣고 아 이거 좀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멜로디나 바이브 자체가 느끼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오랜만이야. 나는 긴진 같은 래퍼가 좋은 이유가 그때 그 시절의 바이브와 멋을 알고 그거를 자기 음악에 재해석을 해서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난 그게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긴진의 뮤직비디오는 볼 게 많아. 핫보이즈도 그랬고 인앤머치도 그래. 그 시절을 즐기고 있었던 힙합 정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음악 비디오 관련된 추억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듀렉
저렇게 쓰고 헤어밴드 저렇게 쓰는 것도 유행이었거든. 아 이거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은 자루렌 제이로나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자루렌 으샨티일 수도 있지. 이 곡의 바이브는 I'm Real Remix의 뮤직비디오의 속 분위기와 그리고 음악만 따지고 보면 자루의 Always On Time 같은 좀 말랑말랑한 약간 R&B 성향의 힙합 음악들 있죠. 그때 다 유행했었거든. 딱 그 느낌이야. 되게 그때 되게 핫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뭐 R&B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여성 R&B 아티스트? 아니면은 뭐 팝 가수의 그런 바이브 같은 느낌을 미세스 M이 되게 좀 이해하면서 표현하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느꼈어. 사실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바스켓볼 저지 같은 거 입어주고 퍼포먼스 하면은 더 이뻐 보이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저 헤네시 들고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보세요. 와 옛날 생각 너무 많이 나. 참 힙합 뮤직비디오에서 배스켓볼 저지 나오고 농구 코트 나오고 참 이런 느낌들이 참 그 시절 느낌을 되게 많이 나게 나한테는 2000년대 아 나한테는 내가 생각하던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가장 즐거워했던 시기가 아마 그때였을 거야. 진짜 잘했네. 아, 와, 이 느낌 표현을 했단 말이야. 2019년에 이거 기타 리듬인지 신디사이저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는 멜로디 있잖아요. 딱 그때야. 밀레니엄. 저는 아직도 저렇게 긴진이 입고 있는 절지 있잖아요. 절지 패션을 좋아해요. 스포츠는 가리지 않아. 뭐 배스켓볼도 좋아하고 풋볼도 좋아하고 뭐 하키 절지도 좋아하고 굉장히 종목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재밌게 즐기고 느꼈던 힙합 음악들의 뮤직비디오에 래퍼들이 다 그런 패션을 입고 나왔었으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저는 절지는 한물간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시 언젠간 돌아오고 저 힙합에서 절지 패션은 저는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긴진이 힙합 미국에서 밀레니엄 시대에 유행했던 힙합 음악들의 바이브를 이렇게 뭔가를 알고 표현한다는 거 나는 알아볼 수 있어. 나는 알거든. 나는 알아. 이건 내가 단연코 알 수 있어요. 아 긴지는 좀 뭔가 많이 아는 래퍼다. 힙합에 대한 지식적으로라도 굉장히 많이 안다는 것을 저는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핫보이즈 뮤직비디오부터 좀 확신이 생겼거든. 아마 저는 이거 편집 작업하면서 자루를 오랜만에 들어볼 것 같아. Always on Time이나 제이로랑 함께 I'm Real Remix라든가 지금 들어도 클래식 같은 곡이거든요. 멋을 알아 긴지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